반갑습니다. 이 청바지 두 개는 수입 청바지인데 몇년 전에 사신 건데 통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허리도 크고 바지 통 안가랑이도 크고 길이도 길고 이래서 안 입고 두었다가 수선해서 입으려고 가지고 온 청바지입니다. 완전 분해해서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청바지도 손님이 입었는 걸 보니까 앞판은 어느 정도로 맞는데 뒷판이 많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뜯어서 앞판은 조금 적게 줄이고 뒷판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요 청바지도 마찬가지고 사람 몸매마다 체형마다 옷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입어보고 핀을 딱딱 다 찍고 재단을 해서 수선 작업을 해야 완벽하게 됩니다. 이 손님 옷을 입었는데 뒤에 여기가 막 접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로도 약간 쳐내줘야 됩니다. 엉덩이도 이렇게 줄이고. 두개다 완전 분해해서 재단해 두었습니다. 요게 앞판이고, 진한 게 뒷판입니다. 뒷판을 이렇게 더 많이 쳐냈습니다.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단살림 여기가 겹으로 되어 있어서 원단도 두꺼운 데다가 엄청 두꺼웠어요. 근데 저는 단살림 하면서 오바로크 지색깔로 여러 실을 쳐갖고 한겹 잘라내고 홉겹으로 했더니만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바지 두개다 소재가 많이 두껍습니다. 두꺼운 원단인데 단살림을 한번 하셨네요. 보니까 했는데 겹으로 이렇게 단살림을 했어요. 얇은 것 같으면 겹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운 원단에는 겹으로 해놔놓으면 특히 시접 같은 데 이런 데가 많이 두껍고 뻣뻣해요. 그래서 저는 소재 봐가면서 얇은 거는 겹으로 해주고 두꺼운 거는 안에 오바로크 지 색깔 실을 딱 맞추어서 이렇게 처리해줍니다. 그러면 한 겹이 날아가니까 많이 부드러워져요. 특히 시접 쪽에 여기가 엄청 두꺼웠는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완전 분해해서 두 개를 다 완성시켰습니다. 박는 과정과 오바로크 치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